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것은 없다.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예배도 뜨거워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문제도 해결되고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또 금요 철야기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철야기도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위엄 앞에서 3일 밤을 경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구출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또 무슨 기도 있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도 예수님이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고 이제 사역을 하셨고 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 아닙니까? 또 있죠. 뭐요? 작정기도. 이 작정기도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선지자가 21일 동안 을레강변에서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합심기도라는 게 있죠. 네, 아참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마가의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 있죠? 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부르짖고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시고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다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서원기도. 이 서원기도는 여러분 가장 쉬운 기도입니다. 왜? 받고 드리는 거니까. 받고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서원 기도는 아주 쉬운 기도이지만 대단히 중요해야 돼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받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받고 드리면은 은혜롭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받고 안 드리면은 죽기 전까지 따라가요. 주님은 그것은 그냥 보내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나에게 오는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갔는데 승리했어요. 돌아오는데 누가 나와서 마중했죠? 그 딸이 마중했어요. 하나님의 서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결국 그 딸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지만은 대단히 조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서원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기도의 대상을 보면은 다양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도해요. 태양신이죠. 또 밤에 달을 보고 기도합니다. 또 별을 보고. 그래서 해나 달이나 별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네. 그래서 네?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애니미즘이라 그러죠. 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이 천지야 하늘과 땅에는 신들이 있어. 분명히 신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의탁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무당을 통해서 도움받고자 하는 신앙이 있어요. 예, 이것을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예, 인도 같은 나라는 소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또 열대 지방에는 이상한 뱀을 섬기기도 합니다. 예, 또 예,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단군신화에 보면은 이 곰이 말이요 한인 천재 아들 한웅이와 결혼해가지고 단군을 낳아서 이 나라가 되었다 뭐 해서 나왔다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토테미즘이에요. 예, 그게 동물을 섬기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유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그렇죠. 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나를 아시느냐?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그렇게 잘 아셔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어나는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해결 방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여러분에게 해결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염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너무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혼자 버티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에 내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내어놓고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다가 은혜 입고 큰 인물 되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구원해 줄 이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에 그것을 안고 괴로워한다고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누구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해결의 길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심하지 않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기에 자주 갔다, 끊임없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재판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얼마나 악한 재판장입니까? 듣지 않았어요. 요구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5절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따라합시다.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번거롭게 하니 하고 괴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원어를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때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때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과부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계속 찾아오는 것이 자기를 때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게 된 거예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풀어줄 수밖에 없느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괴롭게 하리라고 원어를 보니까 재밌어요. 보니까 눈밑을 친다. 눈밑을 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안 들어주면은 와서 자꾸 눈을 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계속해서 괴롭게 하시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 왜? 치니까. 눈을 치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렸으면은 자기를 때린다, 눈을 친다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결국 이 재판장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 거예요. 과부의 원한을 풀 수 있었던 것이 힘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자세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과부처럼 성도들도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끈적끈적하게, 낯간지럽게 구하라는 거예요. 끈적끈적이 뭐요?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낯간지럽게가 뭐요?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가 말이요, 그 이제 집을 짓고 알을 부화시키잖아요. 알을 낳아. 예. 그러면은 한 대여섯 마리 새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비는 부지런히 먹이를 가져다가 새끼에게 먹이는데, 여러분, 이 제비가 기억력이 좋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먹이는가? 그 대여섯 마리가 이렇게 있을 때 어미가 뭐 벌레를 물고 오면은 짹짹짹 하면서 입을 벌릴 때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벌린 새끼한테 집어넣는다는 거야. 예. 적당히 벌리면 안 준다는 거야. 왜? 저건 줘도 강남 못 가.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라고요.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 배고픈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의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이런 신앙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대로 엎드렸어요. 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매이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예. 간구하는 기도 없이 위대한 인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따라합시다. 눈물로 구하지 아니한 기도는 은혜로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은혜로 내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예,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적당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뭐 예, 뭡니까? 즉시 올 때도 있어요. 엘리야가 똑같은 갈멜산 기도원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서 불로 내리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비오기를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일곱 번 했다 그랬어요. 그는 일곱 번이라는 거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비 올 때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비 소식 올 때까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즉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늦게 오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의 신비로움에 속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예, 네. 그렇죠? 놀라운 꿈의 계시를 받았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웅덩이에 들어갔잖아요. 죽게 됐어. 그런데 형 유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이래서 이제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기도했겠어요? 했겠어요? 예? 기도했겠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인데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기고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대로 가면은 나는 지금 이제 엄마 아빠 못 만나요. 나 고향에 못 돌아갑니다.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짐승같이 살아야 됩니다. 내 꿈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약속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 했겠어? 했겠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노예 상인이 그냥, 예? 눈이 멀었나요? 하나님 눈이, 뭐 눈멀게 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은 줄이 풀렸나요? 더 묶였어요. 더 묶였어. 왜 그렇게 피눈물 나면서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납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형들 앞에.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누구한테? 당시에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쇠도 떨어뜨리잖아. 그런 부인의 유혹에 한 번만 눈 감아주면은 자유로운 몸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느니라. 요셉은 자기가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노예 이출을 풀어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야. 믿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야. 그래서 인장반지 찬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했다 갔다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요, 참 뜨겁게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이야, 뜨겁다 뜨겁다 문제를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거든. 한 1년쯤 지나니까 사라져버렸어. 그 뜨거운 사람이 없어져버렸어. 왜? 식어버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6년. 여러분 저는 두통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칠 수 없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어. 그런데 12년 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순간적으로 치료가 됐어.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때는 기뻤지만 따졌어. 이렇게 쉬운 것을 왜 12년 걸렸습니까? 이렇게 쉽게 응답하실 것을 왜 12년 동안 걸렸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간단해요.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크게 쓰기 위해서 나는 12년 걸렸다. 너 하나 만드는데, 너 하나 내 종으로 만드는데 내가 12년 동안 깎아서 너를 만들었어. 내가 거기에 아멘했어요. 여러분 응답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언제? 하늘의 빗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와야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지요. 예? 오늘 7절 8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예, 따라합시다. 예,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악한 자라도 부르짖으니까 응답하는데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 문제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열 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시는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죠? 이 조지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의 서재에 기도 노트가 발견되었어요. 예. 예. 그런데, 예. 그 서재에 그냥 3천 페이지에 대해 얼마나 기도 양이 많은지. 그런데 그 기도 노트에 보면은 기도한 날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응답받은 날짜 이렇게 딱 적혀 있었어요. 쭉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길을 적어놨어요. 네. 그런데 이 조지 뮬러의 사후에 그 제자들이 기도 노트를 검토하는 결과에 보니까 세상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전혀 여러분 놀라지 않지요? 예, 여러분들 도대체 몇십만 분 받았는데? 예? 예. 근데 이 조지 밀러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게 뭐냐면은 친구들이에요. 사람의 문제였어요. 네 명의, 다섯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다섯 명의 친구가 이 조지 밀러가 한참 잘 나갈 때에, 쉽게 말하면 놀 때에, 예, 놀 때에 사귀던 친구라서 아주 성격이 강팍해요. 여러분, 조지 밀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 아주 그 성격이 포악하고, 예, 예? 그, 뭐, 술, 도박, 이런 쪽으로 발달한 사람 아니에요? 예? 조지 밀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갔어요? 조지 밀러, 여러분, 술 먹고 도박할 때에 속상해서 죽었어요. 예? 그때 돌아가셨다고. 예. 그 조지 밀러가 돌아와서 변화되었지만 그 친구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다섯 명의 친구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1년 6개월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세 번째가 12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근데 두 명은 끝까지 안 믿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마지막으로 강단에 부축을 받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친구 한 친구가 거기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번째까지 통과됐는데 마지막 한 명은 결국 생전에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의 마지막 장례식에 그 친구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한 기도 노트가 있다는 그 소식에 감동을 받고 친구야 내가 자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네 하고 그 장례식에서 예수 믿어 완전히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전 영국을 다니면서 내가 조지 밀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자라고 간증하면서 그리고 남겨진 그 고아원을 그 운영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끝까지 붙들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이 조지 밀러가 애창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 내 건강을 위해서. 예?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아픈 게 무서워요. 그냥 병 없이 깨끗하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병 없이 자다가 가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 끈기 있게, 끈적끈적하게, 예? 낯간지럽게.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 자, 기도에 강한 성도, 기도의 횃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복되고 귀한 교회가 될지어다. 기도합시다.